있습니다. 우서빈 골문 그리고 장영주, 박재야, 이현정, 김지윤이 포백을 이룹니다. 중원에는 김신지, 배예빈, 김세빈, 전방에 박수정, 전유경, 정유진 선수가 준비합니다. 네, 골문에는 최현우 골키퍼가 지킵니다. 포백에 차시안, 엄민경, 양다민, 오영미 그리고 중원에 김지현, 류가은, 김규현, 전방에는 고은비, 박민지, 김수현 선수가 준비합니다. 최서빈과 황보민이가 교체하면서 뛰는데, 자,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포항 항도중학교, 화면 오른쪽에 울산현대 청운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먼저 출발하고요. 굉장히 치열한데요. 자, 다소 아, 이번에 한 번에 넘어갔어요. 한 번에 길게 연결됩니다. 박민지입니다. 그대로 박민지 단독 돌파. 박스 안쪽 슛! 골! 박민지! 박민지가 이른 시간에 선취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스코어 1대0. 네, 포항 한도중학교 굉장히 밀어붙이면서 청운중 굉장히 아래쪽에서 계속 플레이를 했는데 네. 한 번의 역습에 박민지가 중앙선부터 드리블을 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박민지 선수가 네. 준비했어요. 준비한 셀레브레이션이 네. 있었네요. 김명만 감독의 선글라스를 뺏었습니다. 네. 감독님 아, 가져오세요. 네. 아, 줘야죠. 네. 아, 이 로빙 자, 패스 이 로빙 좋았고요. 패스가 정말 중요했고요. 네, 박민재 스피드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박스 안쪽 진입 아, 이후에 네. 곧바로 왼발 슈팅. 정확한 슈팅이죠. 네. 자, 굉장히 청운중의 상황에서는 수비를 먼저 하다가 이런 카운터 어택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달려가면서 선글라스를 받으러 가죠. 네. 이른 시간에 이제 첫째 골을 박민지 선수가 울산 현대 청운중이 넣었기 때문에 네. 김명만 감독으로서는 오늘 경기 정말 자 김명만 네. 감독이라면 사전에 얘기가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추석에서 나온 볼 뺏겼습니다. 이번에도 앞쪽에 뛰어가는데요. 자 이번에는 고은빈 고은빈 슈팅! 아, 네. 계속해서 역습 위주의 현대 청운중의 공격이 유효한 경우에는 선제 득점을 냈기 때문에 네. 자 이번에도 네. 저번 로빈 패스 자 박민지가 뛰어가는데 아 이거 안 되거든요. 패스? 네. 자 상당히 위험한 패스가 나왔습니다. 네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할 때는 네. 청운중 선수들 포백 그리고 류가은 선수까지 다섯 명의 수비 그리고 그 앞에 김지현, 김규현 그리고 고은민, 김세현까지 굉장히 좋은 박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양팀의 네. 전반전이 규제가 함께 종료가 됐는데요. 울산 현대 청운중 박민지 선수가 카운터택 과정에서 펀치 득점을 하면서 1대0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전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면 왼쪽에 울산 현대 청운중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경북 포항 항도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댓글에서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응원을 해주면 이 선수들은 비록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같이 뛰고 있다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슈팅이죠. 자, 김신재 슈팅. 네. 크로스바를 맞고 나갔습니다. 네 포항 항도중 입장에서는 이제 후반전 빠른 시간 보완해서 후반전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 연결됐습니다. 전유경. 아 일대 전유경 좋아요. 골파시도 차시안 올라갔죠. 쳐내고요. 크로스. 아 네. 자 마지막에 슈팅으로는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아 하지만 자 헤딩으로 처리했는데 볼이 넘어갔습니다. 박스 안쪽 전유경 왼쪽에서 살짝 돌려놓고요. 아, 전유경 돌파시도 어깨 싸움. 올라갔죠. 낮게 컵백 살아있어요. 슈팅! 골! 전유경이 왼쪽으로 완벽하게 돌파해내면서 항도중의 동점골을 도웁니다. 항도중이 완벽한 패스 플레이로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스코어 1대1. 아, 네. 계속해서 수비를 잘하던 현대 청운중인데 네. 김수현 선수가 나가고 원채현 선수가 들어오면서 사실 수비 시에는 백파이브처럼 계속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 공간 두 선수가 겹치는 공간을 완벽하게 열어내면서 전유경 선수 좋은 패스 나왔죠. 자, 너무... 여기서 컷백 이후에 그렇죠. 박수정의 득점. 네. 아, 김신지 선수였군요. 네, 김신지 선수가 네. 빈 공간을 완벽하게 찾아 들어가면서 전유경 선수의 패스를 득점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정말 완벽했습니다. 전유경 선수가 수비 두 명을 순간적으로 제쳐냈고 깊은 페널티 박스 위치에서 컵백 굉장히 중요해. 자, 수비 두 명 달고 있습니다. 장영주에게. 장영주 잘 올라왔어요. 네. 자, 순간적으로 잘라 들어오는 그렇죠.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박수정.
원채은 로빙 패스 아직 있어요. 헤딩으로 한 번 더 찍어줬는데 온사이드에요. 슛! 막혔어! 서빙! 네! 이번에도 박민지 선수를 완벽하게 놓치면서 슈팅까지 이어졌는데 아 이번에는 우서빈 선수가 네. 이겨 울면서 막는 이지 골키퍼의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그 전에 아 있어요. 자, 박스 안쪽까지 슈팅! 막아냅니다! 최현우! 최현우의 슈퍼세인! 네, 자 우발... 오른쪽에서 포라킥 박민지가 준비합니다. 올라왔어요. 자 크로스 높게 올라왔는데요. 헤딩! 네 넘어가네요. 크로스바 위로 뜨고 말았습니다. 자 전유경이 한번 아, 압박 네. 이후에 어허! 정말 열심히 뛰네요 장영준 네. 선수 오늘. 자 오늘 장영준 선수가 왼쪽 윙백으로 출전을 했는데 자 수비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양 팀의 후반전에도 역시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네, 해내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아 이거 있어. 헤딩! 전유경! 전유경 선수가 연장 후반에 헤딩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드리던 황도 중이 아 연장 후반에 역전골을 만들어내네요. 이번에도 에이스인 전유경 선수가 해결을 해냅니다. 자, 황도 중. 스로인 상황에서 먼저 리턴 패스를 이어받고 곧바로 크로스 높게 올라왔는데 전유경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헤딩으로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지금 네, 준비한 세레머니를 하고 있어요. 자 전유경 선수의 제스처가 뭐였을까요? 아 스타워치인가요?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이번 장면에서도 사실은 전유경 선수 사이에 두 명의 울산현대 청운동 수비수들이 있었거든요. 네. 아 이거를 확실하게 클리어해내지 못한 부분이 아 이렇게 너무나도 프리헤더를 내주면서 아쉬운 수비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청운중의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실점 장면입니다. 자 수비가 오히려 전유경 선수를 완벽하게 헤딩하지 못하게끔 조금 붙어줬어야 했는데 그렇죠. 너무나도 너무나도 혼자 두면서 네. 아, 저런 거 놓칠 선수가 아니죠. 아, 네. 아직 모릅니다. 자, 허문건 감독은 정말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네. 했습니다. 반대로 나가야 되는데, 네, 늦었어요. 자, 하지만 아직 공격 살아 있습니다. 자, 아, 오른쪽 네, 완벽하게 속였고요. 올라가죠.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전유경의 머리! 전유경이 다시 한번 머리로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전유경의 헤딩골. 순식간에 네. 머리로 두 골을 몰아넣었습니다. 네, 연장 후반 굉장히 짧은 시간 내 전유경이 헤딩으로 헤더로 두 골을 만들어내면서 황도중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구지로 올라갑니다. 자, 유벤투스의 호날두 선수를 보는 듯한 헤딩 득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완벽하게 속여냈고 크로스 올라갔고요. 자, 이 장면 헤더로 네. 구석으로 헤더를 보내면서 아 팀의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아 정말 멋집니다 전유경 선수. 자 그리고 박수정 선수의 이 크로스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지현 선수가 맨마크 마크를 붙었는데 네. 터치라인 아, 밖으로 네. 아웃시키면서 주심이 경기 종료 휘슬을 불렸습니다. 자. 2019 중계 한국 여자축구연맹전 중동부 결승 항도중과 청운중의 결승전 1대0으로 뒤지고 있던 항도중이었지만 이 경기를 연장전 끝에 역전승에 성공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